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AI를 통해 나레이션을 몇 번 내보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다시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때 재계 랭킹 11위에 오를 정도로 승승장구했었던 STX그룹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STX그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셀러리맨이 신화로 칭송받던 강덕수 창업회장은 올 초 대법원에서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뽑힐 만큼 승승장구하던 STX그룹이 왜 하루아침에 폭망의 길을 걸었는지, 이 회사를 창업했던 강덕수 회장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TX그룹을 얘기하려면 우선 강덕수 창업회장을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그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인수해 단 시일 내에 재벌그룹으로 키운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생인 강 회장은 경북 선산이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면서 인생이 격랑에 휩싸이고 맙니다. 태어나고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고 부친은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유복자 아닌 유복자 신세였습니다. 홀로 남은 모친이 강 회장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로 이주해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한 것도 이러한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동대문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쌍용량회 격리사원으로 입사합니다. 당시는 상고 출신들을 격리사원으로 별도로 뽑을 때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명지대학 야간부에 입학,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워크홀릭에 빠질 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2009년 출간된 그의 성공 신화를 다룬 책 나는 생각을 행동에 옮겼을 뿐이다 에서는 나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 신명나게 일하면 건강도 좋아진다. 어차피 인생은 일하면서 사는 것이고 일을 취미로 만들면 자연히 성과가 생기고 저절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상고 출신이어서인지 숫자에도 무척 밝았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양의 서류를 결제하면서도 소수점 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고 주변에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그의 성실성과 능력으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00년 그의 나이 51세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쌍용중공업이 최고 재무책임자 즉 CFO였습니다. 그때 쌍용그룹은 계열사들이 파산되거나 다른 회사로 팔려나가는 등 그룹이 풍비박산의 노인 때였습니다. 이때 강 회장은 결심하게 됩니다. 쌍용중공업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신이 전 재산과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아 쌍용중공업을 인수했습니다. 쌍용중공업은 국내 최대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 이름을 STX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시작합니다. STX란 이름은 시스템 테크놀로지 엑셀런스에서 따왔습니다. 마침 세계 해운 선박 업계에 초호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강 회장이 기업 인수 합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관리 중이던 대동조선을 인수해서 선박건조에 직접 뛰어들었는가 하면 산단에너지를 인수해 에너지업에도 진출합니다. 이들 회사가 STX조선과 STX에너지가 됩니다. 강 회장의 인수합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STX에서 엔진 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STX엔진을 설립했고 2004년 11월엔 그 유명한 범양상선을 인수해 STX펜오션으로 상호를 바꿉니다. 선박 엔진에서 조선, 에너지, 해운업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부터 재계에서도 강 회장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셀러리맨이 신화라는 별칭도 붙여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STX건설을 설립했고 중국 대련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리커참 총리가 직접 강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올 정도로 대련 조선소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2008년 1차 생산기지를 준공했지만 결국은 대련조선소가 그룹을 몰락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련조선소에 이어 세계 최대 크루즈선 건조사인 노르웨이
아카야 지사를 인수해 사명을 STX 유럽으로 개명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해운산업 회사로 등극합니다. 그룹 창립 10년 만인 2011년 4월 STX 그룹의 위상은 21개 계열사의 자산이 22조 원에 이르고 민간기업으로는 세계 랭킹 11위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STX의 영화는 그때까지였습니다.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지만 재계나 투자자들은 불안한 시선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해운업들이 아작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불황을 모르던 조선업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선 고객이 끊기면서 선박 발주가 절벽을 맞았고 자연스럽게 선박 엔진 수주도 없어졌습니다. STX 그룹으로선 치명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STX는 다른 그룹과 달리 특별한 포트폴리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박 엔진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마침 해운업이 호황을 발판으로 연관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단시 일내에 대그룹으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2년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듬해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그룹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채권단에서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룹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폭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경영사학자들이나 재계에선 STX 그룹 해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폭망 원인에 대해 대체적인 시각은 강덕수 창업회장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강 회장은 한마디로 배팅을 할줄 아는 경영인입니다. 재무적 능력 역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강 회장은 영업적이나 재무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기술적인 면에선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이나 엔진, 에너지, 건설 등이 모두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엔진 회사가 조선 회사로 다시 해운업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은 잘 갖췄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호황이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군데서만 삐그덕거리면 그룹 전체가 휘청이는 취약한 구조 틀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강 회장이 패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 회장이 일찍 재벌 노름에 심취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강 회장은 어느 정도 그룹 볼륨이 커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취임해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전경련 멤버들은 대부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창업주나 그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강 회장은 그야말로 신흥 재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강 회장을 바라보는 국내 언론이나 해외에서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해외에선 국비급 VIP로 모셨고 국내 언론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는 영국이 존 메이저 총리를 만나기도 했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는 등 국내 최대의 재벌 총수와 같은 급으로 대우해 줬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강 회장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을 성장시킨 그의 리더십과 전략을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각종 시상도 줄을 이었습니다. 제2회 인베스트형 최우수 기업상을 비롯해 한국능률협회가 주는 한국이 경영자상 등 웬만한 상은 강 회장이 독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강 회장은 기업 볼륨 키우기에 더욱 적극적이었고 결국 이러한 무모한 투자가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 대련의 세계 최대의 조선소 건립을 강행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대련 조선소는 당시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울산이 현대중공업 부지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프로젝트라 재계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는 하나 투자 금액은 거의 100%를 STX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물렸다고 후일 담당자는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물리자 그룹이 버텨날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이 중국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는 한국에는 도크를 지을 만한 부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규제가 심해 중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정주영 회장을 뛰어넘는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강박관념이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크루즈 선박 제조회사인 STX 유럽 인수를 꼽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카야즈사를 인수해 개명한 이 회사는 2007년 강 회장이 총 1조 8천억 원을 들여 사들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만 해도 세계 최대의 크루즈 회사를 사들였다고 칭찬이 자자했으나 얼마 없어 나타난 세계 금융위기로 그룹에 주름만 지우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수합병으로 성공한 기업이 인수합병으로 망하고 만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한때 신입사원들에게 최고의 연봉과 크루즈 해외 연수를 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STX 그룹이 신기루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셀레르맨이 신화로 불리며 온갖 매스컴이 찬사를 받았던 강 회장은 그룹이 폭망한 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올 초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중입니다. 재기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지만 운신이 폭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송사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재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집도 경매로 나갈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STX 그룹이 왜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는지와 이 그룹을 이끌던 강덕수 회장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본 것은 최근 신흥 재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에어서였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STX 그룹과 강덕수 회장을 살펴보면서 역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